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불꿀팁입니다. 참외를 따라가겠습니다. 안녕. 네, 참외밭에 도착했습니다. 참외와 수박이 달렸습니다. 자, 와, 우와, 한강줄 따신다, 한강줄이. 참외를 다 심었습니다. 아, 이제 심고 나서 본싹이 올라오면 세 갈래 길르기를 해봐야 되겠죠. 아, 근데 벌써 진딧물이가 까만 게 진딧물이가 끼었네요. 아, 심고 얼마 안 있어서 진딧물이를 처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녹음병 증세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살균제하고 살충제 방제를 빨리 비가 그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밭의 좋은 점은 필요에 따라서 분위기를 언제든지 걷고 다시 추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토양 살충제인데요. 아, 토양 속에 여러 가지 벌레들을 잡는 건데요. 풀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손자순 치기를 하는 중인데요. 시간 나는 대로 지나가면서 손자순을 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손자순이거든요. 손자순, 그러니까 열매가 달리는 줄기죠. 손자순 가지 길이 보고 몇 개를 달 건지 계산을 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보통 한 가지에서 저는 두 개에서 세 개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다섯 마디 정도 에서 자랍니다. 보통 농사 지시는 분들은 뭐 세 마디 정도를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섯 마디 정도, 세 마디 정도. 일률적으로는 딱 못하고 대략 그 정도에서 순치기를 해줍니다. 이러면 안에서 참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증손자 순이 나오면 사실 감당이 안 돼요. 어느 순이 어느 순인지도 알 수 없고 그때는 거의 뭐 방치 수준으로 갑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순의 길이가 자 이게 이제 아들 줄기가 같고요. 이게 이제 손자 줄기가 나왔으니까 자 손자 줄기 보이죠? 여기서부터 한 마디 두 마디 여기가 볼까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정도 되니까 이 정도에서 잘라줍니다.
참외를 따라가겠습니다. 안녕. 네, 참외밭에 도착했습니다. 참외와 수박이 달렸습니다. 자, 와, 우와, 한강줄 떴습니다. 한강줄이. 오늘 수확한 농작물입니다. 네, 텃밭 농작물. 자, 깨끗이 씻어서 녹아. 참외. 이만해. 참외. 한여름 동안 과일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호박 역시 마찬가지고 호박찌개 잘 먹고 있는데 네, 얘는 망가진 것 같아요. 얘는 네, 망가진 것 같고 요만한 크기가 한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뭐 가족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수확을 해놓으면 이제 물기가 쭉 마르고 예. 그리고 예, 안에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반반 나눠서 어머니들이고 뭐 가까이 사는 사람들 예, 같이 나눠 먹고 예. 딱 좋은 크기인데 오, 자, 오늘 수확한 건 복수박 하나 껍질이 아주 얇아요 그죠? 복수박 하나 그 다음에 포도 뭐 시장에서 파는 걸로 치자면 한 상자 조금 넘죠? 그죠? 한 상자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참외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요 사이즈예요 예,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이즈가 아니 크기가 요 크기인데 물론 좀 조금 큰 것들은 요런 것도 팔죠 예, 요런 건 좀 비싸더라고요 좀 큰 거 몇 개 안 들었는데 예,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이런 크기도 거의 안 나오고 예, 이 크기도 거의 시장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크기도 거의 수박만 해요 수박 하여튼 여름에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누리는 최고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빛 찬란한 참외 빛깔을 구경하십시오.